매해 이때가 되면은 저 미국의 에즈베리 신학교에 비슨 스칼라라고 하는 박사 학위를 하시는 목사님들 내외관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우리 교회 목회를 서로 나누면서 귀한 시간을 가지고 납니다. 이번에도 44명의 비슨 스칼라께서 오셔서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했었는데 이제 오늘 저녁 비행기로 다시 에즈베리 신학교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Beloved colleague of Vision Scholar of the United States, Edgebury Seminary, we are very happy to have you today, worshiping together and sharing my ministry with you. Welcome you to Korea, to attending our church service. Would you like to stand for a while? We'd like to give you a big hand. Would you please stand for a while? Thank you. You'll be seated.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그 비슨 대학원에 대학원장으로 계시는 게로웨이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인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또 미스터 게로웨이는 저 앞에 앉아 계십니다만 이 시간에 닥터 게로웨이 나오셔서 우리에게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What a joy it is to be here at this historic moment at the Kwan Lim Church. 오늘 아침에 역사적인 순간에 저희들에게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We so admire Bishop Sundo Kim and his marvelous leadership and ministry here with you over these years. 우리가 이 김선도 감독의 지도력과 이 목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여기 방문하고 있습니다. I bring my students here every year to learn from Sundo Kim, leadership principles and church growth principles. 우리 신학교의 학생들이 여기 와서 우리 김 감독의 지도력과 교회 성장의 원리를 같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We have a long time friendship. 저는 이 김 감독과 오랫동안의 친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My life has been enriched by this friendship. 우리 이 김 감독의 지도력에 제게 많은 그런 영향을 주었습니다. Your bishop serves on our board of trustees at Asbury. 또한 이제 김 감독은 이 에즈베리 신학교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We have a large number of your students at Asbury, and they're doing very well. 에즈베리 신학교에 많은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주 매우 훌륭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I bring you greetings from your students and from the Asbury Seminary. 이제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신학교의 한국 학생들의 문안과 우리 신학교 여러 학생들의 문안을 동시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I was so very happy when Dr. Sundo Kim was made your senior pastor. Jung-suk Kim was made your senior pastor. 또한 특별히 감사한 것은 김정석 박사께서 이 교회 담임자가 되신 것을 특별히 축하를 드리는 것입니다. He was my student in the Beeson program and I saw God's hand upon him. 그분은 우리 에즈베리 신학교의 학생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신 것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I believe that for many years God has been preparing him to become your senior pastor. 그 김정성 목사를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시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I'm so excited about the great foundation upon which this church has been built.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로 이 교회의 기초를 삼으시고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And I believe with God's help, the future is bright.
오늘 미래에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제가 믿습니다. That God has brought you to this present and God is going to lead you forward.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종들을 세워서 미래에 위대한 일을 실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Thank God for the way he lays his hand on pastors and calls them to be your leader.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담임 목사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안수하셔서 그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It's such a joy to be here and we thank you very much and I want to say to you hallelujah. 예,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과 같이 예, 서로 좋은 친교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우리 지교인 수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일을 이 강단에 서지 않고 보니까 한 달쯤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여러분의 얼굴이 보고 싶고 그리워집니다. 그만큼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과 저희들은 참 떼어질 수 없는 헤어놓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자가 내가 된 것을 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5일 날 부족한 종이 은퇴하는 찬아 예배에 2시간 40분이나 되는 긴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즐거운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지나게 되는 것을 복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 후임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이 박수로 환영하셔서 부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무엇과 마찬가지로니 오늘 예수님께서 종로 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만세를 부를 때에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들어갈 때에 환호소리를 들으면서 입성했습니다. 마치 나귀가 예수님 모시고 들어가니까 그 포레디 속에서 그 환호소리를 들으면서 입성했던 것 같이 부족한 점은 나귀 새끼와 다름없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4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니까 이런 환호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종로주일에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갔던 나귀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해 유월절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이 약 15만 명가량이 모여와서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기념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대개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밖에 갈릴리라든지 또 혹은 저 시리아라든지 헬라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모여와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오늘 입성하기 전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려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신 것을 보고 이분이 과연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뿐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믿고서 군중들이 모여와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월절만 되면 무슨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센세이션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란 분이 군중 속에서 큰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거동을 살피는 비판적인 그룹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생전에 이런 큰 환영을 받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깐단 말은 오늘날 귀빈들, 대통령이나 왕이 지나갈 때에 이 붉은 카펫을 깐 것과 똑같은 그런 환영의 모습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말은 승리하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시는 모습입니다. 누가 보면은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화이로다 마치 크리스마스 때에 천사들이 찬양했던 것 같은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환호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바리새 교인들이 뭐라고 그랬는 거니? 예수님, 저들이 저렇게 소리지는 걸 가만두십니까? 책망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도리어 바리새 교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는 거니? 만일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도리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우리들 속에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호산나의 주님을 영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의 주님을 영접하라. 우리 종로주일에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 거니? 지금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복음서에 여섯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 나오는 메시아를 향해서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예수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있을 때에 메시아는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회로의 존재라고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비근한 내로 최근에 우리나라 각가지 재난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옛날 소방대원이었던 119 구조대원입니다. 그분들은 우리 화재가 나실 건 돕는 게 아니라 수재가 나타나서도 그들이 나와서 도와줍니다. 교통사고가 나서도 혹은 질병에 걸려서 앰뷸런스를 부를 때도 이 119 구조대원이 나타납니다. 지진이 나도 그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집에 화재가 나서 모두 다 탈게 될 때에 거기에 노인 하나가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젊은 119 구조대원들이 달려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그 집이 무너져서 젊은 119 구조대원이 다섯 여섯 명이 그 자리에 숨을 거두는 희생하면서 우리를 돕는 구조대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조하는 사람들이셔야 됩니다. 구원회로의 존재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병원에 이 의약 분업 때문에 그 병에 걸린 분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우리는 병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무지에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대학이 있고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니 교육이 실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인 이들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이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육인데 쟤네도록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교육을 받기 위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뉴질랜드로 이민을 갑니다. 호주로 이민. 이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남의 나라에 간다고 해서 교육을 제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 우리나라의 교육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살려야 됩니다. 교육은 자녀들을 학교에 맡긴다고 해서 교육 제대로는 게 아니라 가정교육이 기본이 됩니다. 이 교육제도가 교육을 구원하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종교교육을 통해서 이 성서적인 교육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해내고 우리가 이 교육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미국의 150년 전에 보스턴에 홀레스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뉴 잉글랜드 지역에 대학을 많이 세우면은 범죄가 없어지고 미국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마사추세츠주 그 근처에 보스턴에 근처에 예일 대학이 있습니다. 또 저 이 하버드 대학이 있습니다. 보스턴 대 MIT가 있습니다. 이 대학을 많이 설치할 때에 미국은 죄에서부터 범죄가 없어지는 사회가 넓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육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죄악이 인간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참된 구원은 누구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불의와 모든 부조리와 이 파괴의 부정적인 죄악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 종로주일에 예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실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이 사회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화의 왕을 영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로마 군인들과 같이 말을 타고 개선가를 부르면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을 상징합니다. 기원전 500년경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께서 나귀는 싸울 줄도 모릅니다. 평화의 짐승입니다.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평화의 왕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화의 도성입니다. 평화의 도성에 평화의 왕이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다음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저 돌 하나 도로의 턴놓이지 아니하고 무너지겠구나. 왜 그랬습니까? 전쟁이 끝이지 않습니다. 고통과 파괴와 갈등이 끝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 평화의 왕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예루살렘은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불안합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싸움이 있습니까? 평강이 없습니까? 오늘 입성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영접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임하고
우리의 이웃이 평화로운 사귐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은 갈등이 없이 마음이 안정되는 것, 바른 관계를 맺는 평화, 영원한 평화와 안전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생학적 역사입니다.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사람이 강한 세력이 약한 것을 점령하고 약한 것을 붙들고 약한 것을 점령해 들어가며 살아가는 양육강생의 우생학적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역사는 뭐인 거니? 구속사적 역사입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남을 도우면서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을 원하시지요? 행복은 어떤 것이 행복할까요? 건강하고 사랑이 있고 재물이 있고 또 친교를 나누고 지위가 있고 힘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다 행복하게 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평화가 없으면 참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샬롬, 샬롬.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을 때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국의 한 정신과 의사가 말하기를 영혼의 평화가 없는 자는 가장 어려운 시험을 직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가장 단순한 일도 처리할 수 없고 편지 한 장 바로 쓸 수가 없다.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입니다. 평화해야 됩니다. 불안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까지 모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과 여러분의 가정의 평강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여기에 참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893년에 하이람 맥시라는 사람이 뭘 만드는 거니? 총을 만들었습니다. 총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기를 이 총은 전쟁을 불가능하게 하는 무기다. 이 총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총 때문에 이것이 발달돼서 미사일이 됐습니다. 핵폭탄이 됐습니다. 인류를 점점 불안의 도가니로 전쟁의 북구덩이 손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1892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알프로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다이너마이트 공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 평화회담을 만드는 것보다 더 빨리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다. 이 다이너마이트의 화약이 오늘날 점점 이 지구상을 불바다로 만드는 것을 보고 이 알프레드 노벨은 노벨 평화상을 만들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천 명 줘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지 아니하면 피스, 샬롬,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평화의 주님이시여, 오늘 이 종주일에 호산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을 순종함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주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로나무 가지고 흔드는 것은 뭘 말합니까? 승리를 말합니다. 겉옷을 벗어서 깔았단 말은 승리하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마치 붉은 카펫을 깔아서 제왕이 오실 때에, 대통령이 오실 때에, 여왕이 오실 때에 영접하는 것처럼 겉옷을 빨아서는 것은 깐단 말은 카펫을 깔아서 승리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로마 장군이 승리 입성을 하고 퍼레이드를 하려면은 적어도 5천 명을 죽어야 승리 입성을 할 수가 있고 새로운 영토를 확장해야만이 로마의 장군이 입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승리의 퍼레이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당신의 몸을 버려 죽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죄와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정복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미처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 퍼레이드의 환영 속에 입성하시는가 몰라는 나중에 영광을 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야 아 예수님이 승리에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크리스천은 승자입니다. 패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대열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승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은 말은 승자를 말합니다. 죄와 죽음에서부터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승리의 포레드에 결단하고 참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세상을 보면은 기업이나 정치나 승리하는 사람의 줄에 선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고요. 패자의 편에 서는 사람은 패하고 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 강남에 여기다가 천막을 치고 예배당을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에 과연 몇 사람이 나올 것인가? 저 강북에서 예배 보던 분들이 거의 100% 따라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교인들은 승자 편에 섭니다. 패자 편에 서지 않습니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승리하는 편에 교인들은 섭니다. 저는 아직도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승자 편에 서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편에 설 때에 여러분은 결단하고 설 때에 여러분은 승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 나귀를 갖다 드렸습니다.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도쪽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자인 줄 알면서도 멀리서 가만히 바라보는 사람은 승리에 대해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제공해야 됩니다. 겉옷을 벗어서 깔아야 됩니다.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참여하는 사람만이 승리의 대열에서 승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기관을 가만히 보아도 남이 다 무관심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사장이 되고 이사장이 되고 높은 줄 왜 결단하고 참여하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의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에 여러분도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리고성에 입성하게 될 때에 기생 라합이 있었지요. 이 기생 라합이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잘 대접하고 숨겨서 그를 보호했습니다. 왜 그런 거니?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승리 편에 줄을 섰습니다. 그룹을 잘 공급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갈 때에 저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길게 드는 그 집의 사람은 하나도 상하지 말라 온전히 구원해 냈습니다. 기생 라합 주막집에서 기생을 하면서 술이나 대접하던 기생 라합 이스라엘 백성이 입성하게 될 때에 그 승리의 대열에 설까 달게 이 기생라합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생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라합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져 승리의 대열에 섰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 죄를 승리하신 주님의 대열에 결단하고 서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이 우리는 승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의사가 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스펜서 존스라는 사람이 쓴 일대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 한 권인데 그 책 이름이 뭐인 거니? Who moved my cheese?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Who moved my cheese? 짤막한 조그마한 책입니다. 그 책이 큰 센세이션을 읽고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데 내용인 지금 다른 게 아닙니다.
변화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빨리 변화에 적응하며 변화에 대처해 나갈 사람이 성공한다 그 얘기입니다. 치즈를 얻기 위해서 찾아다녔습니다. 미로를 헤맸습니다. 그 치즈 하나 찾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치즈를 파먹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치즈가 곰팡이 쓰였습니다. 먹을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치즈를 옮겨버렸는데 가보니까 치즈가 없습니다. 다 유효기가 곰팡이 쓸고 썩어버린 치즈를 붙들고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치즈, 새로운 변화에 대처해 나가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후 무브드 마이 치즈. 오늘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승리하시는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오늘 종료주일에 승리의 대열에 호산나 만세를 부르면서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이 오늘 호산나 만세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로주일의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자식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의 교육을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모두 주님께서 오셔서 호산나 만세를 부르며 영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 되어 주시고 승리의 대열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승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